오늘 예수님이 길에서 바디메오를 만납니다. 그 바디메오는 그 시대에 가장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런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그는 더 이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일을, 기도하는 일을 잠잠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예배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오직 은혜는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.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. 바디메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돛을 내어버리고 뛰어갔다는 얘기는 주님이 반드시 나를 고치실 것이다. 주님이 나를 고치시면 더 이상 이 그릇은 내게 필요가 없다.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지.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. 그 고단한 인생의 운명을 오직 믿음으로 바꾸었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더 크게 주께 나아가 외치기를 쉬지 않으시고 주를 믿되 온전히 믿고 완전히 믿으시기 원합니다. 오늘도 주님은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.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.